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법사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법은 대한민국의 방향타가 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회부터 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법사위는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국회가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가 만든 법을 누가 존중하고 따르겠습니까? 국회부터 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법에 대한 예의, 법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님들과 함께 모범적인 법사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선출된 최민희 의원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 저를 이상임위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것은 방송 장악을 막아내고 방송 자유를 지키며 ICT 정보통신을 발전시키고 과학에 있어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법과 제도를 만들라는 뜻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